여러분, 기운이 빠지고 정신적으로 에너지 없을 때 누가 포옹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? 따뜻한 포옹이 필요할 때 하나 주세요. 이런 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Hug me? Are you that famous actor? 맞죠? 맞죠? Oh yeah, that's me. Hi. 저 완전 팬이에요. I'm a big fan of yours. Really? Well, thank you for the support. 아, 근데 저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어요? 어? Hug me? Hug you? 한 번만요, 한 번만. Hug me, please. Oh, I'm late for my meeting. I gotta go. See ya. 어, 뭐야? 아, 진짜 사가지 없다. 팬 서비스 왜 이렇게 안 좋아? 아, 진짜 나쁘다. 팬이 안아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갔죠? 저라면 그냥 안아줬을 텐데. 사실 Hug me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명령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날 안아라! 이런 느낌이에요. 명령으로 억지로 포옹 받고 싶은 거 아니라면 대체 표현도 배워봅시다. Can I get a hug? Can I get a hug? Can I have a hug? Can I have a hug? I need a hug. I need a hug. I could use a hug. I could use a hug. 조금 더 위트 있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Where's my hug? Where's my hug? 자, 어때요? 오늘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어, 그럼 hug me 쓰면 완전 틀려요?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?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. 물론 서로 서슴 없는 애인이라면 안아라 이런 명을 해도 되겠죠. 그런데 애정을 깔고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애정을 명령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건 애정 아니겠죠. 유튜브에서 Hug me 검색해보니까 한국 노래 많더라고요. Hug me가 틀린 말 아니지만 좀 과잉사용 되는 거 알 수 있어요. 이제 대체 표현 알았으니까 상황에 맞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 해볼 수 있겠죠? 어떤 상황에서 원어민이 어떻게 말하는지 K-POP에서 실제 영상도 보고 말하기 연습도 해볼 수 있어요. 여러분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서 안아달라는 표현 여러 번 복습해서 잘 기억하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 Can I have a hug?